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금요일 저녁은 우리 성공 가이드북, 그리고 또 이거를 강의하는 시간인데, 사회자가 없는 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회도 보고 강의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근데 이렇게 딱 봤더니요. 거의 다 사업자분들이신데, 다 직급이 있으신 분들인데, 혹시, 처음으로 초대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안 계시면 세게 하겠습니다. 네, 할 소리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할 소리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켜신 분들께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켜신 분들은 나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찔린다고 하면 그냥 속으로 찔리고 표정에는 표출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당황해서 갑자기 스톱할 수 있어요. 네네, 좋아요. 네, 오늘 제가 맡은 성공 가이드북 파트에서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 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사업 전략을 엄청 잘해서 이 강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먼저 이 말씀 드리고요. 네, 먼저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크게 할게요. 네. 오늘은 사업 설명 후속 관리인데, 사업 설명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여기 지금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의 결단도 하고, 명단 작성도 하고, 초청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 설명 후속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1, 2, 3, 4, 5, 6, 7, 8이 매겨진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고, 순서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네 가지를 꼭다 실행을 하신 상태에서 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네모를 이렇게 친게 있잖아요. 그 위에 1, 2, 3은 나 혼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뭐든지 혼자 할수 있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어요. 우리 판매사도 내가 혼자서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팀장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이 팀워크가 중요하고 나랑 함께 하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인 3각 이런 거다 해보셨죠? 네. 혼자 뛰는 거는 정말 쉽죠? 근데 같이 발을 묶고 같이 뛰려고 하니까 쉬운가요? 예, 넘어지기도 하고 중간에서 멈춰서 호흡을 맞출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설명도 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팀으로 하느냐? 네, 우리 사업 설명 중에 꼭이 강단에 올라가서 사업 설명하는 것이 사업 설명 그것만 사업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짧은 사업 설명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혹시 나는 애터미 초창기 때 정말 미쳐서 사업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도 얘기를 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계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강단에 선 것처럼 30, 40분 사람을 잡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네, 고소당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짧고 굵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자주 활용했던 것이 우리 칫솔 마케팅이에요. 1분 마케팅.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칫솔로 다가갔을 때 정말 쉽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다음에 귀를 좀 기울이게 그리고 좀 벽을 없게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칫솔 마케팅이에요. 칫솔 마케팅 이게 뭐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포츠님께 꼭 한번 물어보시고 칫솔 마케팅도
좀 습득을 했으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은 이 횟수가 중요한데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스폰서님들께서도 강의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라고. 예. 네. 제가 정말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고객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요. 한 1년 뒤? 2년 뒤? 정도 되니까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정 씨 많이 성장하셨네요. 네, 너무 웃기죠. 네. 근데 우리 그 처음에 찾아갔을 때 정말 내가 얘기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달인이에요? 네. 달인도 처음에는 서툴던 것이 익숙하지 않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나니까 그게 이제 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설명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아마도 평생 얘기를 못하고 애터미 사업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잘할 것인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다 나면 내가 요령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한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설명 나는 못하니까 그냥 다른 거 할게. 제품만 전달할게. 죄송한데요. 사업 설명 안 하면 사업자 생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업 설명은 내 나름대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네.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서울대 가려면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애터미에는 정답이 없어요. 나한테 맞는 사업 설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하다 나면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이게 나한테 맞네? 네. 이런 방법을 찾을 때까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고 내가 항상 후원받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어느 날에는 스폰서의 입장으로서 파트너를 후원하러 가야 되는데 사업 설명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후원 부르지도 않겠죠? 네, 부를 수가 없겠죠. 무서워서. 예,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꼭 연습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폰서께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연결을 할 때도 정말 생다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스폰서한테 딱 붙여서 하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초벌 구의를 한 후에. 예, 여기 초벌구이 있잖아요. 예, 우리 초벌구이 하면 여러분들 그 생선 아니면 우리 그 고기 구울 때 예, 그것만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폰서께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도 제품은 최소 써보게 해야 돼요. 제품을 써보고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 써봤는데 정말 10가지 썼는데 10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을 소개해야 될까요? 예, 이러면 스폰서와 싸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 정말 좋고 싸다. 돈을 안 벌더라도 나는 이 제품 쓰겠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 스폰서랑 연결을 해야지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스폰서랑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팀워크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의 중점이 바로 호일러 법칙이라는 겁니다. 네, 호일러 법칙. 호일러 법칙 아시나요? 어떤 건지? 네. 호일러 법칙 또 지렛대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지렛대.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서 우리가 지렛대를 많이 사용해요. 첫 번째 우리 가위 이런 것 지렛대죠. 가위가 왜 싹둑싹둑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자를 수 있을까요? 네. 가위 이렇게 생겼죠? 가위 요 가운데 뭐가 있죠? 네. 딱 조여준 게 있죠. 네. 바로 요런 가운데 돌처럼 요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도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사업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렛대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의 스폰서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스폰서 사실은 이 호일러 법칙에서 제가 봤을 때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스폰서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더
건간적인 거는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내가 스폰서를 초청해서 스폰서님께 부탁드리면 스폰서가 설명을 다 하는데 왜 나한테 그 초점이 맞춰지고 왜 나가 더 중요할까? 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폰서를 초대를 해서 같이 사업 설명을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일반적으로 나의 인맥. 나의 인맥은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잘 듣더나요? 네. 정말 가까운 예를 들자면 저도 엄마와 언니로부터 이 애터미 정보를 전달받았잖아요. 근데 엄마와 이 언니의 그 말이 정말 정말 효과적이고 쉽게 이렇게 딱 받아들인다고 하면 제가 4년 동안 소비자로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의 인맥은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 언니와 엄마가 그때 전문가로 보이지 않았어요. 뭐로 보였냐고요? 예. 그냥 엄마와 언니예요. 그 자체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뭐 다단계를 뭐 다른 거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인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하면 가족은 특별히 언제 설득이 되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딸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네. 사장님 빨리 리더스 가시면 말 들어요. 빨리 로얄 리더스 가면 말 들어요. 저도 언제 나왔게요? 예. 네. 저희 장현환 총장님께서 리더스 클럽에 입성할 때 제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뭔가, 가족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의 친한 친구일수록, 그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더럽게 안 박힌다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 나오면요, 더, 사장님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분이 마음이 내켜서 혼자 나왔을 때 그때 사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팀워크를 맞춰서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호일러 법칙에서 어떻게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지. 네. 물론 스폰서를 초청하기 전에 고객에게 먼저 스폰서 프로모션을 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만났을 때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사실 그거를 결정하거든요. 만약에 스폰서가 딱 갔는데 프로모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누구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프로모션을 충분히 그냥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나의 스폰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스폰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스폰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뭐, 저기, 밥도 잘안 사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예,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면요, 스폰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참 불행한 사람으로 돼요. 우리 적어도 스스로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맙시다. 예. 스폰서 몸에서도 꼭 뭔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점이거나 스폰서가 정말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스폰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를 그 리크루팅 하는 그 능력이 약하지만 스폰서가 제품 전달하는 건 정말 잘하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스폰서를 전혀 이분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정말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처지는 누가 만들었다? 내 스스로가 만들었다. 예. 네. 그래서 스폰서의 그런 장점을 내가 발견을 하는 것도 우리 사업을 잘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스폰서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스폰서는 믿음직하지 않아. 속으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네, 얼굴에 다 보입니다. 네. 근데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폰서가 심심해서 애터미 하셨나요? 애터미 놀러 왔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스폰서 성공하러 왔어요. 성공하러 왔으면 나의 파트너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요, 아마도 사장님의 그 부모님보다 더 간절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힘들고 막 그러면 아유 됐어 됐어 그만해 그러면 애터미 그만둬. 근데 스폰서는 뭐라고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갑시다. 너도 나도 우리 같이 함께 성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폰서를 믿어야지만 이 뒤에 호일러 법칙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성사될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네. 여기 호일러 법칙 여기 너무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에이, 이게 도대체 뭐야? 화살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정신이 없어. 네. 우리가 쉽게 보면 먼저 나는 누군가를 초대한 사람이에요. 나의 이 스폰서와 이 고객을 연결해 놓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러면 아까 초벌구이 생각나시죠? 네. 초벌구이를 해서 우리 반응이 좋은 우리 고객님과 우리 스폰서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약속한 장소도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가, 그 과정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붙여놨다고 나는 다 들은 얘기야. 둘이만 얘기해. 이렇게 해서 자리를 뜨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은 나한테 있고 또이 고객에 대한 그런 우리 간혹 이렇게 이런 고객을 초대할 때도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은 그냥 국장님이고 아니면 본부장님이고 그래. 그리고 또 나이까지 어려.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나이가 어려. 그런데 이 초대해 되신 분은 고객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오늘 사업체의 회장 이런 분들이에요. 연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막 소개할 때요. 이분은 무슨 무슨 사업체 매출 얼마 하는 막 그런 막 회장님이고 막 그분 막 엄청 프로모션 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정말 대단한 분 만났다. 네, 물론 한 구석에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할수 있을까, 과연? 이 미팅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놔야지? 그런 자신감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만나야 되지라는 그 고민 속에 빠지고 불안 속에 빠져. 그러면 미팅이 잘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리, 여기 보니까 무슨 협회 회장 있죠? 아무리 회장이고, 아무리 사장이고, 아무리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도, 우리 애터미에 딱 오면요. 유치원생이에요. 네. 저는 애터미를 5년 했고, 그분은 애터미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스폰서님들도 계실 거고, 초대되는 그 입장에서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좀 감이 가시죠? 네. 이렇게, 거꾸로 그분한테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스폰서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딱 얘기를 하면요. 그분이 딱 만났을 때그 자세가 딱 달라져요. 이 자세가 미팅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의 결정이 돼요. 만약에 내가 스폰서를 프로모션 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슨 회장님 그 눈에서는 얘는 그냥 애야.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애가 뭐 사업 설명을 하러 왔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그럼 내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런 대단한 이런 게 있네. 그러면 그분이 딱 만났을 때요. 이렇게 듣지 않아요.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도 열리고 미팅의 효과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프로모션의 상대가 바뀌지 않게끔 예, 우리가 정확하게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스폰서가 회장 그 내가 초대한 고객보다 어릴 뿐더러 나보다도 어려요. 예,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막 스폰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말은 스폰서님 하는데 그 뒤엔 다 시켜요. 스폰서님,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스폰서님, 그런 게 아니에요. 스폰서님, 이거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이 미팅 꽝입니다. 커피값도 아까워요. 그냥 가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거는 역으로 이 나쁜 영향을 가져오거든요. 믿음도 안 생기고 애터미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데리고 왔다는 사람이 어? 무슨 너희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보다도 못하네? 그쵸? 예. 네. 안 그래도 내가 못하는데 너보다도 못하면 이럴 때 씨알도 안 맥힌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달걀하고 바위가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스폰서를 시키는 일, 그 다음에 막 끼어드는 일. 예. 네. 물론 사장님이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내 스폰서가 훌륭하듯이, 네. 우리 여기 진짜 우리 호일러 법칙을 잘하면요. 할리우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 강의 중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뛰어넘는 그런 부분도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꼭 하나하나 짚을게요. 네. 첫 번째. 스폰서가 막 이제 제품 얘기가 나왔어요. 아, 나는 도움이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카탈로그 막 이런 제품, 우리는 제품이 500가지가 있어요. 얘기하는 순간 카탈로그가 나와.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스폰서의 강의에 집중을 못하고 카탈로그만 계속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카탈로그 이런 거, 자료 이런 거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칫솔 마케팅 딱 들어갔는데 옆에서 막 칫솔 꺼내. 치약 얘기하니까 막 치약 꺼내. 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정신이 막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방해하는 행위예요.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방해되는 행위다. 네. 만약에 스폰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꺼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때 꺼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을 때막 꺼내면 오히려 이거는 방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스폰서가 막 열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나랑 이제 나랑 상관없네. 아싸. 이제 얘기 잘하고 있네. 내 친구도 잘 듣고 있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그것도 막 쿵짝쿵짝 하는 벨소리가 나요. 막. 예. 네. 벨소리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평소부터 그 매너 모드를 하는 거를 습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핸드폰에서 벨소리 못 들은 지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일본 대기업을 다녀서 저는 이런 벨소리 하는 것그 자체가 사실 되게 제가 벨소리 나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니까 저는 벨소리를 좀 이렇게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런 매너 모드를 하는 게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매너 모드 하는 거 그냥 습관화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톡 그런 것도요. 좀 제발 카톡 카톡 하는 거 옆에서. 야, 어떤 데는 방에 이런 카톡 올라오면요. 하나만 카톡 그러나요? 네, 카톡 카톡 끝도 없이 카톡 카톡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무음 처리하는 것. 네, 그래야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면요. 스폰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전혀 안 들려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혼이 없는 머리끄덕임. 네, 그런 거 다 해보셨죠? 네, 영혼이 없는 끄덕임 다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요, 상대방 사람은 육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끼어드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리를 뜨는 행동. 예,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참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을 때는 가야 되겠죠. 근데 갔다가 빨리 제자리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집중해서 같이, 듣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금지예요, 금지. 내 생각이 내가 초대된 그 사람하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 그분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채서 막 대답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금지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약속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날, 무슨 요일? 오, 우리 뭐가 있는데 이날 어떠세요? 딱 물었는데 내가 대신 대답하는 거야. 야, 너 시어머니도 야 그날에 너 애기 데리러 가야지. 도대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과도한 배려가 오히려 그분의 발목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분을 왜 초대했어요? 네. 그렇죠. 시간 낭비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대답하는 거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다음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지금 애도 셋이라서 시간 내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미리 다 대답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다한 다음에, 야, 너 이날 어때? 그분이 생각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치. 난 그렇게 돼서 안 되지.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이 비서를 딱 보게 되면요.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내고 대가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 내가 판단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하도록, 그분이 결정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시간 내면 어때? 라는 적극적인 이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지만 너 그날 그러면 애들을 그 이모 집에다가 이렇게 좀 맡겨놓고 그날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없겠니?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야지. 아, 너 이래 이래서 안 되지. 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미팅 날짜를 꼭 정해야 돼요. 우리가 후원하는 그 목적이 그분한테 내가 사업 설명을 못해서 스폰서를 찾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스폰서가 가서 다음 약속을 잡고 다음 초대를 위해서 이 후원을 우리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스폰서 보고,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보상 플랜 좀 풀어주세요. 시킬 거다 시켰어요. 네. 이분 이제 세미나 안올 것입니다. 예. 네. 들을 거다 들었으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약속을 잡고 미팅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정할 때도 조금 쾌적한 장소, 예를 들어서 정말 번화가에 있는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요, 사람이 너무 많고 음악 소리도 막 크고 막 이러면 전혀 안 들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식사 약속을 했다고 하면 정말 그냥 식사로 빨리 끝내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뭐 누구를 이 사업 설명하고 막 이렇게 초대를 한다. 지금까지 저희 경험으로는 밥을 먹으면서 해서 정말 잘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밥을 먹으면서 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나오죠? 우리가 약속 시간을 언제로 잡는다? 그래도 12시에 잡을 건가요? 네, 배고파서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10시나 이런 좀 앞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 점심시간, 식사 시간대를 피해서 잡으세요. 네, 오후 뭐 티타임이나 이런 시간은 괜찮지만 최대한 그걸 피해서 식사 시간은 피해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스폰서님께 예를 들어서 한 3일 전에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예. 스폰서는 사람이에요.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폰서도 이렇게 많이 듣다 나면요. 까먹어요. 그리고 헷갈려요. 이분하고 저분을 막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이름하고 그 상황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폰서님 내한테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삐지면 될까요? 네.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파트너가 그 하나하나가 딱다 삐지면 사업 어떻게 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정말 스폰서가 까먹지 않게끔 간단하게 그 항목으로 이렇게 써서 스폰서님께 카톡으로 보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야 틀리지 않거든요. 그분 만나러 가기 전에 스폰서가 한번 그 내용을 딱 보고, 아, 이분은 이런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예. 그렇다고 해서 막 구구절절 막 문장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문장이 딱 나오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함 딱 적고, 나이 딱 적고, 사는 곳 적고, 그 다음에 이분 뭐 가족사항 아니면 이분의 특징, 예를 들어서 이분은 뭐 직업적으로 특징, 이런 특징들을 그냥 간단 명료하게 1, 2, 3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적어 나가면 돼요. 특별한 툴은 없지만. 그리고 딱 보면 한눈에 그냥 딱 들어오게끔, 네, 키워드만 적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네,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 만나기 전에 한번더 상기시켜서 그분을 만났을 때 더욱더 친근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이분에 대해서 이미, 나 얘기를 많이 했나 보다. 이럴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장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잖아요. 앉는 자리도 중요해요. 문을 딱 따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용한 커피숍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커피숍에 들어가도 동그란 테이블이 있고, 네모난 테이블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벽 쪽을 향하는 쪽도 있고, 창 쪽을 향하는 쪽도 있고. 예. 네.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예. 네. 모든 포커스는 내가 오늘 초대한 이 소중한 이분한테 맞춰서 이분이 집중할 수 있는 자리. 어디가 편하고 뭐안 편하고 이게 아니에요. 동그란 테이블이면요. 그다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벽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모난 테이블 간혹 있잖아요. 그럼 그 네모난 테이블 우리가 어떻게 앉는 것이 좋을까요? 나랑 스폰서가 앉을 것인지, 나랑 초대한 그분이 앉을 것인지. 예. 만약에 네모난 테이블요, 잘못 앉으면 면접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웅변 아니면 뭐 면접 조금 공격 이런 쪽으로 어떤 때는 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났을 때 누구랑 한 편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까요? 나는 스폰서랑 한 편이야. 예, 물론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초대한 그분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야 그분이 안심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너는 나랑 한쪽 편에 앉았기 때문에 되게 심리적으로 이게 안전하고 되게 안정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고 스폰서는 그 맞은편에 앉고 스폰서랑 내가 초대된 이분이랑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폰서 너는 혼자야. 나는 나랑 내 친구가 한 편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친구가 쉽게, 예, 이 편안하게, 온화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업 설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스폰서와의 그런 아이 컨택트도 사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앉으면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스폰서 눈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호흡이 착착 맞는 스폰서 파트너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의 표정 하나, 나의 그냥 눈빛 하나, 네, 연인 사이만 있는 그것이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도 있어요. 네, 스폰서 눈을 딱 봤는데 이게 아, 뭐 하라는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 컨택트, 내가 만약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아이 컨택트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얘기할 때잘 듣고, 이 친구 옆에 앉았지만 친구는 사실은 나를 보고 있어요. 네. 내가 자리를 떠나 안 떠나 물론 이런 큰 거는 다 보이지만 내가 옆에서 졸고 있으면 그내 친구가 잘 들릴까요? 나는 옆에서 꺼벅꺼벅 졸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이 친구가 야, 너 피곤하지? 이러면서 말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 미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초대받은 이 사람을 절대 홀로 두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예. 아까 화장실은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꼭 참고 정말 병원 갈 정도 그렇게 참지 마시고요. 네. 화장실은 가되 빨리 돌아오세요. 예. 막 나가서 어떤 분들 화장실 가면요. 막 통화까지 다 하고 와. 막 30분 동안 막 자리 비워요. 그러면요. 내가 초대한 이 사람은 이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서먹서먹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가지고 혼자 두게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을 만나서 다음 초대까지 다 했고, 이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제품 주문을 했어요. 네. 제품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 약속을 하거나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48시간 안에 이분을 꼭 다시 만나야 되거나 컨택을 꼭 해야 됩니다. 간혹 이럴 때도 있어요. 미팅이 끝났어요. 스폰서가 먼저 떠났어요. 그러면 나랑 그 친구가 둘이 남아서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스폰서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스폰서가 간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예, 그거를 이제 스폰서랑 또 그분의 이제 진실한 얘기는 그때 나오거든요. 그분 딱 하고 나면, 야, 아까 하여튼 그분 그 스폰서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반면, 아, 그 스폰서 되게 능력 없어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쵸? 예, 사람 눈은 다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폰서랑 꼭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엄청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칩시다. 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스폰서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이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오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스폰서도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다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냥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나를 그렇게 내가 후원을 했는데 내 파트너한테서 그런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파트너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막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럼 이 파트너 다음부터 후원할 건가요? 후원 안할 건가요? 하긴 하겠지만 하기 싫어요. 하긴 하겠지만 하기 싫어요, 솔직히. 참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그 대화 속에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스폰서한테 전해야 할까? 정말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얘기하면요. 나 다음부터 스폰서 후원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혜롭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분한테 48시간 안에 아, 제품 구매했으면 쓰는 시간도 줘야지. 뭐 그렇게 급하게 또 얘기를 해야 돼. 네. 우리가 VIP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럼 VIP 대접을 하면 48시간 안에 주문을 해서 이제 물건이 도착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도착했으면 써봤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써봤으면 어땠는지도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하루 이틀 써서 난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네, 상관없어요. 안 썼다고 하면 쓸 때까지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드리면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쓸 때까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써서 뭐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틈을 길게 두면 그분도 그 미팅했던 그 감각이 딱 떨어져서 다음 호환이 또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꼭 가서 만나야 된다. 우리 가만히 사업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 정말 우리가 운전해서 갈수 있는 거리라면 저는 택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택배로 보낸다는 거는 그분과의 만남의 기회를 내가 한번 줄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택배로 보내더라도 어떤 물건은 정말 택배로 보내야 할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김치, 고등어 이런 걸 내가 굳이 내가 받아서 보내줘야 되나? 내가 들고 가야 되나? 예, 만약에 동네라고 하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정말 뭐 운전해서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직접 집으로 보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내가 다른 이분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또 갖고 가서 그 구매한 그 제품이랑 짝꿍인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 그런 거를 갖고 가서 더 제품의 이런 프로모션, 예,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할 때 정말 보험 영업에서 정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영업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정말 말을 잘해서 브리핑을 잘해서 영업을 잘하나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입 3, 귀 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분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사람한테 화장품, 앱솔루트 화장품, 얼마나 대단한 화장품이고, 세계 초일류 제품이고, 이런 거 얘기해봤자 그분한테는 안 맥힙니다. 아무 환자한테 앱솔루트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분이 그 들릴까요? 나 지금 내 건강이 중요하지. 내 지금 그런 게 내가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속으로는 그득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를 좀잘 들어봐야 되고, 여자들은 뭐를 바꿔도 화장품은 안 바꾼다? 예. 남편은 바꿔도 화장품 안 바꾼대요. 그러면 화장품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주부분들께는 우리 제품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주방 제품이라든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바꾸는 그런 제품으로 먼저 들어가면 돼요. PV가 작다고 절대 작게 보지 마세요. 이런 고무장갑이나 수세미나 위생백이나 지퍼백이나 우리 세제나 이런 걸 쓰시다가 이 제품에 신뢰가 되면 앱솔루트고 해모이고 해모힘이고 모두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 신뢰를 얻는 것.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다 얘기를 했는 부분이네요. 네, 초대. 그 다음에 지나친 배려는 기회를 뺏는 것이다. 이분은 분명히 이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들었더니 내가 덜 가서 듣고 싶은데, 이 가운데 있는 나가, 너 이래서 안 되지? 너 이래서 안 되지? 예. 네, 합리적인 합리화 시키는 거. 예.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나한테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할 때도 솔직히 이제 저의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후원을 할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 후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다고 하면요. 정말 그냥 가는 거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만나려고 하는 이분을 만나서 후원 목적이 뭐냐고. 회원 가입을 할 건지 아니면 제품 쪽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한테서 소개를 받는 것이 오늘 후원 목적인지, 이런 후원 목적을 정확히 정해서 가는 것이 효과적인 후원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가서 실내 쌓기만 하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명도 만나요. 근데 결과는 안 난다는. 그러면 후원하는데 커피도 마시고 뭐를 했어요? 그러면 운전해서 가죠. 기름값 쓰고 커피값 쓰고 신뢰관계만 쌓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슬픈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할때 저는 후원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만 거기 가서도 이 호흡, 우리 팀워크로 여기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내 파트너와 이 얘기를 딱 맞춰 놓고 가면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하고 쟤는 저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별로 발생 안 해요.
그래서 후원 목적을 딱 정해놓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힘을 쓰자 이거야. 그리고 사실 또 이 후원을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시스템 얘기를 꼭 넣어야 될것 같아요. 시스템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후원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후원 요청하면요, 민폐예요, 솔직히. 가면 후원 효과 나지 않아요, 먼저. 호흡이 맞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호일러 법칙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모두 다 범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시스템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후원을 해도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와야지만 정말 효과적인 후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 내가 후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아요. 지방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가 정말 해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해외에 가서 살다시피 해야지만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중국에서 이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을 보면요. 한국에 와서 석세스를 참석하고 한국에 와서 뭔가 시스템을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쉽게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안 오신 분들은 쉽게 포기가 돼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쉽게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스폰서가 계속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갈때 되면 좋아. 스폰서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원래대로 원상 복귀. 거기 원상 복귀 하는데 3일 걸려요. 금방 제자리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지방에는 제자리 걸음 할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지방에 파트너가 계시는 분들, 정말 최대한 센터로 안내를 하고, 최대한 우리 본사의 시스템에서 만나는 것. 예. 이렇게 하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133. 네. 이런 일들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어디 가야지? 오늘 뭐 해야지? 오늘 왜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때 있죠? 예.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전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네, 저만 그런다고 하지 말고요. 예. 네. 분명히 그런 날이 와요. 그러면 133, 내가 만나야 할그 명단, 네, 아까 그세 번째가 또 나옵니다. 네,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133, 네, 이거를 133이 뭐냐고요? 네, 하루에 최소 3명을 만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딱 3개월 해서 그날까지 딱 하고 133 다시 안 한다? 그런 건가요? 네. 3개월만 한다고 하니까 누군가 정말 그냥 3개월만 딱 하고 안 하더라고요. 네. 우리 133 3개월 하는 것은 습관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3개월이 아니라 이제 6개월. 근데 이 3개월 동안 내가 집중으로 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집중보다는 미쳐서요. 3개월 동안 미쳐서 하니까 열정이 3년 가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연인 딱 만나서 엄청나게 막 열애하는 그때가 있죠. 예, 그게요. 평생 그렇게 막 열애하는 사람 계시나요, 여기? 안 계시죠? 예, 평생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살다 나면 다 그냥 생활이에요, 그냥. 그쵸?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막 미쳐서 하면요. 그 열정이 3년 동안은 거뜬없이 그렇게 지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기 3개월 미쳐서 하는 거 예, 추천드려요. 예, 그러면 하루에 3번, 예, 3명 만나고 이거를 3개월 동안 하는 것. 여기에 표에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지? 예, 이런 고민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소비자를 잡아야 되나, 사업자를 잡아야 되나, 네, 뭐를 잡아야 돼요? 소비자? 사업자? 네, 양자태의 답안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둘다 잡아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저는 사업자는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업자는 내가 자석이 돼서 붙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잡는다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저도 결혼한 지 이제 곧 10년 이제 다돼 가는데, 10년 살아도 남편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아마 결혼을 뭐 30년 이상 해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기 배우자의 그 마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될 거예요. 지금도 안될 거예요. 예. 네. 근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를 어디 가서 잡습니까? 그리고 맨날 사업자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쉽게 포기를 하게 돼요. 왜요? 1,000명 만나서 그 중에 사업자 한명 나와도 사장님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눈에 쌍두를 키고 사업자만 막 잡으러 다니니까, 오, 사업 좋아, 같이 할게 했는데 뚜껑 막 양푼이에요. 물막 끓었는데 불딱 끄면 바로 싹 사라지잖아요. 식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양푼이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뚝배기가 돼야 돼요. 항상 그 온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뚝배기. 그러려면 제품이에요. 물론 남성 사업자분들 만나면, 사장님들 만나면, 남자들은 물론 사업으로 먼저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업이 정말 좋네? 이럴 때 우리가 뭐를 들어가야 된다? 제품. 네.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제품을 써보시고 그때 결정하세요. 네. 그래서 사업자, 소비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애터미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성공의 8단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이런 에이코아도 그렇고 보면 이곳을 한번딱 끝내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까지 했는데 또 1, 2, 3, 4, 5, 6, 7, 8을 계속 무한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듯이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복제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파트너들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도 사소한 것들도 다 복제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도 이미 보여요. 제 파트너들이 저를 복제한 걸 벌써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것도 복제하구나. 심지어 내가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했는 것도 복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물론 좋은 걸 복제를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나쁜 거를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나는데요. 네,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퍼지더라고요. 꼭 좋은 거는 복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거 복제하는 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것도 복제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예, 스스로 예, 빨리 점검을 하고 빨리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는 것도 하루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 나한테 맞는 그 사업 설명의 방법 그리고 스폰서는 우리의 자본이고 우리의 자산이에요. 내가 스폰서를 인정하지 않고 스폰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 손해예요. 스폰서는 편할 수 있어요. 찾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잘 활용을 해서 내 사업에 정말 날개 달듯이 이 스폰서를 활용을 잘해서 우리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도 모두 다 복제가 되니까 생각 하나라도 복제를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라도 복제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정말 멋진 사업자가 되고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모두 다 성공자가 하루빨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